있죠. 귀에 가 있어야지 그 자세가 다른 자세입니다. 귀에 가서 보세요. 이제 요 자세를 제가 고쳐드릴게요. 자, 측면에서 안 보이시면, 측면에서 안 보이시면 귀에 가서 정확하게. 자, 먼저 복숭아뼈 끝나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복숭아뼈의 선상이 맞춰져 있나요? 안 맞춰져 있나요? 이 선이 맞춰져 있죠. 이 선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요 선이 지금 귀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귀 십자가가 여기에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죠? 안 걸려있죠? 자, 틀어져 있는 거예요. 얼만큼 전방으로 이렇게 쏠려져 있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가야 돼? 자, 조금 더 이제 뒤로 가서 더 오케이. 자, 좀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각도에서 이만큼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모두 들어가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어디야? 유인원. 사람과 유인원의 차이는 직립이냐 아니냐예요. 즉 뭐냐면 얘가 펴져 있으면 사람이고 직립. 자, 여기서 무너져 있으면 유인원. 그리고 이 발이, 이 팔이 땅에 다 있으면 짐승. 그렇죠? 짐승에서부터 기다가 일어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림이 있듯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 90도까지 맞춰져 오는데 인류의 영장이라는, 지구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류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이미 이 각도로 쓸 수 있는 사람이 1% 이네요. 그것도 어느 연령대? 20대 때 가장 건강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0대죠? 근데 20대 때 이미 인간이 아니었어. 지금 쫄려 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가사를 해보는 거야. 앞으로 5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겠죠. 자, 뭐냐면 20대가 뭐야? 중력 90도 선상에 정확하게 올라와 있을 때가 20대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10대야. 애기들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직립을 해요? 어떻게 시작해요? 짐승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발로 기지요. 이건 진화의 과정이에요. 네 발로 기다가 돌을 전후해서 일어서기 시작하죠. 자, 일어서는데 바로 서요, 이렇게? 아니죠. 7세가 되면, 요즘 좀 빨라졌어요. 자, 완벽한 진입이 되는 게 보통 7세 기준인데, 3세까지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서부터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 올라가요? 7세까지 올라가면서 펴지면서 그때서야 인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발로 기다가 네 발로 죽는 거고, 유인원은 유인원이기 때문에 이 각도로 살다가 이 각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네 발로 이 각도서부터 유인원, 네 발의 유인원의 각도에서 사람의 각도까지 오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이 각도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몇 퍼센트야? 1% 이내. 왜 그럴까? 이제 이것을 오늘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리고 여기서 앞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우리가 제가 인류학자는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풀어갖고 뭐 내가 어떤 인류의 어떤 엄청난 뭐 센세이션이죠? 이게 아니라 필요한 일상이다. 그것이 뭐야? 건강. 오늘 체형에 대해서 풀어드리려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각도를 안 찍혔을 때 문제가 뭔데? 첫째, 내가 요구하는 다이어트가 안 돼. 살이 쪄. 그리고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됐을 때 문제가 뭐야? 아파. 그리고 체형적변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얼굴 톱라인. 자, 다 한번 느껴보실까요? 여기서 이 그 각도에서 꼭 각도 지금 이제 맞춰서 그 각도에서, 자,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 자, 무엇이 변화하냐면 턱이 일자로 빠집니다. 턱이 일자로 빠져요. 왜? 자,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은요, 우리가 요즘 일자로 거북목 이야기 많아요? 안 많아요?
자,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컴퓨터 여러분들 일생을 보면서 늘 자세가 이 자세로 일을 할까요? 이 자세로 일을 할까요? 이 자세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시선의 각도, 요 시선의 각도예요. 이 시선의 각도는 변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늙어서 죽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이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각도는 안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게 뭐야? 이 각도를, 자, 내가 이제 늙어졌어. 이렇게 내가 할머니가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면 시선이 같이 내려가는 게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얘가 무너졌다고 시선이 깜빡하게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얘가 무너져도 결국은 얘는 들어와요. 그래도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있고 쓰러지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 체형 변화 이거죠. 이렇게 변화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 반대로 앞으로만 쓰느냐? 아닙니다. 뒤로도 넘어갑니다. 자, 이런 체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자, 할머니들 보면은요, 앞으로 넘어가는지 뒤로 잡혀지시는 분들 있죠? 자, 이거는 척추의 유전적인 요소에서 척추가 전방이냐 후방이냐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타고난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남자들 뒤로 많이 안 넘어가요.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뒤로 넘어가는 것은 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골격이 세기 때문에. 아,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을 건지 이렇게 늙을 건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운이신 분들이에요. 왜? 앞으로 이렇게 늙거나 이렇게 늙으신 분들은 안 계셔요. 이 수업으로 인해서 그 원리를 이해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시선의 각도, 이 내려가는 이 수직의 각도가 주는 게 뭐냐면 체형이다. 자,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모, 거북목, 스마트폰 이런 걸 봐서 왜 어깨가 맨날 뻑쩍 찍어서 아팠지? 바로 이 각도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 안목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목이 무너져서 이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일자목이 되면서 경추가 일자로 되면서 S자를 해서 내 체중의 머리의 무게를 받아서 척추가 분산을 시켜주게 되는데 한쪽으로 안정이 가니까 어디가 붙이냐면 어깨. 자, 여러분들 요즘 어깨 일상에서 나도 어깨 하나도 안 아파, 목 하나도 안 아파, 아파본 경험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왜 그럴까? 얘 때문에 그랬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확히 이 시간에 이해해 주실 게 뭐냐면, 자, 이 중력 선상에 내 척수가 맞춰지고 내 시선의 각도가 이 각도가 맞춰지는 것이 일상이 쉽지 않지만 이해를 하시고 실천을 하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자,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척추의 기립이 그렇죠? 척추의 기립이 되고 귀 선상이 지금 보이진 않죠? 자, 근데 거기서 고개만 돌려서 걸어보고 싶어하세요. 이게 맞았던가? 근데 지금 요거 재기 전에 오시기 전에 여기 서기 전에 바로 그냥 내가 편해진다 해서 서보세요. 원래 여기 손 없을 때 그렇죠. 그것도 고개들도 걸어보고 싶어. 고개만 돌려서 이미 이 각도가 무너져 있죠. 자, 인정하세요. 유인원의 자세였다. 엄청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세가 이 주는 것이 이 자세가 주는 가치가 뭐냐면 첫째, 내 관심 분야야 체형이다. 체형.